장강의 방송한다니까 드디어 갈 수 있냐고 관심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오늘 좋은 조건으로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호텔도 아주 편안한 호텔에 여기에 또 펼쳐지는 멋진 절경에 맛있는 식사에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거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기분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넉넉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 영상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장가게 하면 떠오르시는 이제 호텔이죠. 어느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호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우리 예요 그냥. 그리고 뭐 로비뿐만이 아니라 이 뭐 묵으시는 객실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좀 걷기도 하시고 많이 포함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문산 절경을 케이블카를 타고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런 거 타는 거 다 입장료 같은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거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나 인터파크에서 진짜 장가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가장 편안한 동선으로 너무 잘 짰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셔도 너무 자신 있고요. 천문도 와 진짜 드디어 장가게를 떠나네요. 그러니까요. 저기 어디서도 사진 많이 찍으실 거고요. 지금 이제 귀곡잔두라는 거 보이실 텐데 이 벼랑 끝에 저렇게 좁은 길을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보통 저렇게 귀곡잔두라든지 유리잔두라든지 이거는 이제 선택관광으로 돈을 추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가게 가시면 가실 곳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택관광이 아니라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걸 꼭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좀 여유롭게 떠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필수 코스가 조금 더 여유롭게 6일 일정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5일 하실지 6일 하실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천자산도 케이블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여긴 정말 뭐가 날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막 뭐 무공의 절정 있는 사람들이 휙휙 날아다닐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여기를 한번 쫙 살펴보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여우수도 지금 케이블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 보고만 있어도 정말 말이 안 나와요. 감탄이 그러니까. 절로 나오고요. 역시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정말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백룡 엘리베이터. 여기 어떻게 엘리베이터로 설치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편도로 이용 다 하시고 편안하게 잘 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정말 막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런 대단하죠. 절경을 정말 내 평생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실 미혼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절할 것 같다는 그 감동이 있어서 미혼대래요. 이걸 이제는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기 한번 다녀오시고 저한테 자랑을 어찌 하시는지 진짜 이거 사진으로 찍은 게 사진에 담기지가 않는다고 아직도 그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천안 제일교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한동안 못 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또 그 현지에 가서 또 입맛이 또 약간 좀 없을 때 아니 철판 밤삼겹살 와 이거는 왜 맛집일 것 같아 진짜 보면 맞아 3대 특식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철판 왕삼겹살에 지금 제육 쌈밥 우리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여기에 누룽지 백수까지 해서 전 일정이 식사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쇼핑 중국 특파원 오명록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비현실적인 풍광으로 사랑받는 여행지 장가게입니다. 장가게는 중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규모감이 엄청납니다. 진짜 근데 멋있긴 하다 여기가. 노을이 생기니까 볼들이 다 이제 붉은색이 됐네. 되게 이쁘다. 그리고 장가게의 포토스팟. 300m 높이에서 아찔함을 즐길 수 있는 대협곡 유리다리와 유리잔도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도 장가계의 압도적인 자연과 함께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